줄게요. 내가 의리예요? 상대를 갑으로 봐요? 강요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득을 잘하려면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의리 있어야지. 의리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 있고 싶으십니까?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 있고 싶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아마 대대손손 종이었을 거예요. 인디가든요. 절대 의뢰고 싶지 않습니다. 갑이 되고 싶어요. 리더가 되고 싶고요. 올라가고 싶어요. 리더시잖아요. 지금. 리더시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리더가 되는 순간 소통이 잘 되나 잘 안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예전부터 소통이 안 됩니다. 왜? 자꾸 지시하려고 그러고 명령하려고 그러고 강요하려고 하는 생각. 이게 자연스러운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뢰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해. 내가 갑인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선택권을 주고 설득을 해. 소통이 잘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려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대화할 때는 의뢰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나요? 예, 갑이 말을 많이 하죠. 회의 시간 보면 아무래도 갑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들어주나요? 의리 잘 들어주잖아요. 맞장구도 쳐주고. 아 그렇습니다. 아 이런 거 잘하잖아요. 소통이 잘 되겠죠? 칭찬은 누가 더 잘하나요? 여기 용어가 달라요. 똑같은 칭찬인데요. 갑이 을한테 하는 칭찬을 이거라고 불러요. 주로. 인정. 인정받았다 그래. 칭찬받은 것보다 인정받은 걸 더 좋아해요. 우리는. 아 우리 교장님이 나 인정해줬어. 우리 실장이 나 인정해줬어. 그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칭찬보다는. 그러면 을이 갑한테 하는 칭찬을 이거라고 불러요. 아무나 불러요.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단 제 얼굴을 봐주세요. 제가 아부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엄청 잘합니다. 그렇게 생겼죠. 이런 얼굴 갖기 쉽지 않습니다. 많이 비벼 이런 얼굴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성공할까요?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왜? 위에서 끌어주니까. 자, 아부를 잘하려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부 잘하는 팁. 이게 빨라야 돼요. 이게 느린 사람은 아부도 못해. 눈치가 빨라야 돼. 얘기하기 전에 착착착착 해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아부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부란 사골국의 소금이다. 아, 멋지는 거 아닌가요? 사골국을 다 끓였는데 맛이 없어. 왜? 소금을 안 넣으니까. 인간관계에서 아부가 없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좀 때로는 이렇게 아부를 좀 해줘야 돼.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어요. 아부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왕따를 당합니다. 동료들한테.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너무 잘해갖고 왕따를 당해갖고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때 힘들었어요. 36살에 이미 CG 옷쇼핑의 넘버3가 됩니다. 입사한 지 3년 6개월 만에 연봉이 3위까지 올라갔던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실력만큼 안 됩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근데요, 저를 그렇게 예뻐하던 사장님이 2004년에 회사를 잘리셨어요. 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 조직을 떠나보면 내가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요. 아무도 전화가 안 와요. 환송에도 안 해줘요. 문자도 안 와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나가니까. 그래서 저 직원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건 성공이 아닌데. 자, 그다음부터 제가 아부를 할까요?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뀝니다. 예. 저 눈치가 빠른 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아, 난 위만했구나, 위만. 위한테만 충성을 다한 거예요. 뭐 직장생활 뭐 있어? 딸랑딸랑. 그래, 월급 준 사람은 사장이니까 사장만 다 하면 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월급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그거는 관계에서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잘리고 백수가 돼보니까, 아, 모든 사람이 갑으로 보이기 전에 백수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저는 지금까지 360도로 아부를 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똑같이 아부를 해요. 꼭 똑같이. 그랬더니 욕을 안 먹더라고요. 이제. 저 사람 늘 그런 사람이니까 늘 챙겨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학원을 하는데 물론 학원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학원을 하면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학원이 사실 말이 원장이지 뭐 영업이잖아요. 학생들 잘해줘야 되잖아요. 희한한 게요. 대학 교수랑 학원 강사랑 저는 대학 교수 학원 강사를 동시에 했거든요. 강단에 섰을 때 마음이 달라. 대학 교수 때는요. 애들이 지각을 하잖아요. 막 화가 나요. 애들 수업시간에 문자를 하잖아요. 막 짜증이 나요. 근데 학원에서는요. 애들이 늦으면 왜 안 오지? 얘가 휴학을 하면 안 되는데? 환불해 줄 수 없는데? 그리고 막 수업 중에 문자하면 바쁜 일 있나? 강의가 재미없나?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다르죠? 예, 그 위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학원 강사는 학원 원장은 을, 대학 교수는 갑이라고 제가 생각하나 봐요. 사실은 아닌데. 사실 대학 교수도 을이고 학생들이 갑인데 자꾸 이렇게 내가 학점 주고 뭐 이렇게 어차피 돈 내니까 등록금 내니까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나를 이렇게 갑으로 만들어서 소통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을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했더니 다 오바더라고요. 확실히 의리도 오바합니다. 확실히 오바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해요. 왜? 커뮤니케이션에서요. 스캐너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5분 정도 읽어줬어요. 몇 번 읽어줬어요. 이해했대요. 오케이. 한 3분 있다가 옆방 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 못해요. 네, 이해했어도 말 못해요. 그만 까먹어요. 커뮤니케이션 전달률이요. 최대 70%를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돌아서 잊어먹어요. 왜? 내가 아니니까. 줄 때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내용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내가 좋아.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럼 기분이 좋다고 좀 더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알아차리지.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쇼스트예요. 똑같은 맛을 봐도요. 일반 사람도 어때요? 맛있네 그러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맛있네 그러면 맛있게 안 보이잖아요. 이거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제가 좀 먹어볼게요. 이 빛깔 보세요. 육즙이 차르르르는 게. 죄송해요. 먹어볼게요. 또 줘. 뭘 먹는지 모르는데 먹고 싶죠. 거기 뭐 빛깔 쫙 나오고 그 뭐야? 홈쇼핑에 나오는 음식은요, 그 젤라틴을 발라놔요. 딱 좋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야채는, 채소는 계속 물 뿌리고요. 그것도 오바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럼 광고는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좀 더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소리 톤도 어때요? 쇼호스트가? 톤이 높죠? 왜 높을까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예, 왜 높을까요? 웃어서 높은 거예요. 쇼호스트는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아쉬우니까. 팔아야 되니까. 아나운서는 웃으면서 뉴스 하는 거 봤나요? 웃으면서 볼까요? 뉴스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명 사망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죠, 이거. 그래서 아나운서들은요. 웃지 않아요. 딱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나운서 오래 있었으니까. 종합FM 105.3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PBC 평화방송입니다. HLSQ. 교육의 산실 충남 사립학교 행정실장 협의회에서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BBC 9시 뉴스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BBC FM. 와! 와! 감사합니다. 예. 아나운서 맞죠? 네. 저 잘했어요. 아나운서 한 7년 했는데요. 아까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